오마들이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멍청한 오마들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무런 무슨 상관이에요. 다 때려잡아요. 이은아, 사부님이 찾으실지 모르니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상백이 보내온 소식이로. 사부님, 생령으로부터 천파를 구해냈으나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은행골 폐가촌으로 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잘못된 모양이야. 어서 가보세. 상백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대사형이 많이 다치기라도 하셨습니까? 혹시 천파 공주님을 구하지 못한 건가요? 그건 아니네. 다만 일단 폐가촌으로 가세. 폐가촌으로 가려면 오마들이 우글거리는 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제가 처리할 테니 먼저 출발하십시오.
홀로 고생이 많았네. 천파는 무사한 겐가? 천파의 상태가 몹시 위중합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적들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어. 이것 봐, 여기 물약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여봐. 이렇게 자동으로 활성화해놓으면 위험한 순간에 도움이 될 거야. 물약 설정 방법을 알려줄게. 설정 창을 열어봐. 체력, 마력,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물약을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는 거야. 퀵 슬롯에 등록할 물약은 이곳에서 선택하면 돼. 이 버튼을 누르면 물약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급할 때 유용할 거야. 하는 건 싫은데 그냥 놀면 안 돼? 괜한 짓 말아.
임무와 달리 한 번에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 의뢰에 대해 알려줄게. 의뢰인을 직접 만나야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 보상과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의뢰인은 각 단서가 존재하는데 단서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돼.
오셨습니까? 사부님과 대사형은 따로 말씀하실 게 있다고 저쪽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잠깐 얘기 좀 해요. 너 설마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아닙니다. 그저 저 나무에 달린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조금, 아주 조금을.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독충 왜 이렇게 많아? 독동굴은 원래 독충 천지예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독충은 처리했으니 어서 오수동굴로 들어가자. 천만 다행이군. 자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머지는 내게 맡기고 너무 걱정 말게. 사부님, 대사형. 그래, 어서 천파에게 가보세. 이런. 몸이 얼음장 같군. 맥도 너무 약해. 이대로 두면 천파의 목숨이 위태로워. 응급처치는 하겠지만 특별한 영약이 필요하네. 네, 사부님. 차가운 물에 빠졌던 탓에 한독이 골수까지 스며들었어. 천년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천파도 무사히 회복할 수 있을 게야. 사부님, 대사형, 제가 천년과를 구해오겠습니다. 은행골에서만 나는 귀한 약재이니 홍약사를 찾아가보게. 이은아, 너는 금은화를 구해오거라. 저 좀 도와주고 가세요! 한시가 급한데... 금은화도 급해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네네, 바로 그거예요!
저기 뭔가... 진기잖아. 확인해보자. 내공을 수련하는 방법 알아?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위력이 대단하다고. 여기서 내공 종류를 볼 수 있어. 마침 개방할 수 있는 비급이 있다. 유후! 내공을 극대화시키려면 혈맥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해. 자, 설명해 줄게. 혈맥별로 성장하는 능력치가 다르니 필요한 혈맥을 먼저 수련하는 게 좋아. 혈맥 수련 중 주와 인마에 빠져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수련을 통해 향상된 성급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어. 수련에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으면 수련을 더 해봐. 유후! 강해지는 걸 느껴봐. 천연과란 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엄청난 영약이라던데 진짜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해야지. 어쩔 수 없었잖아요. 홍약사님을 찾으려면 일단 은행골로 가야겠다.